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공병호 시사대담에서는 오늘 김형철 장군, 예, 공사 출신으로 3스타까지 올라가셨던 분입니다. 오늘 모시고 QR코드 문제로는 집중적으로 한번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수장의 공동대표로도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아, 예. 박사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이런 QR코드에 장군님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까? 아, 관심을 가지게 공사 나오셨죠? 예, 산학교, 공군산학교 나왔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선거 끝나고 바로, 한참 선배 되시는 육군 장군님이 동기생분하고 같이 와서, QR코드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주는데, 바로 문제점을 알겠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저희들은 이제 비행기를 타면서, 목숨을 걸고 타니까, 항상 문제가 있으면 해결을 안 하면 이제 그 다음 비행을 못 하죠. 그 비행기를 탄다는 이야기는 거의 매일매일 생과 사를 오고 가겠네요. 예. 생사가. 예. 아. 실제적으로 뭐 그런 경험도 많이 있고요. 또 이제 후배 조종사들을 같이 데리고 가면서 그들의 안전까지도 책임을 져야 되죠. 예. 그러니까 뭐 젊었을부터 그런 어떤 특이사항이라든지 문제 이상 징후 같은 게 발견이 되는 거에 굉장히 민감하시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는 이제 석사 때 통계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박사는 정치학을 했기 때문에 이 선거라는 게 통계와 정치의 결합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가장 저한테 적합한 전문 분야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그중에서 지금 뭐 부정선거를 가리는 많은 분들이 있지만 QR코드에 대해서 의외로 관심이 없어서 저는 QR코드를 한번 집중적으로 보니까 여기 너무 많은 문제점이 있다. 아,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럼 이제 선거는 처음에 언제부터 좀 이상징후를 감지했습니까? 선거 다음 날부터. 16일부터. 예, 16일부터 이제 쭉 그 데이터를 보면서 이상하다 하고 그래서 바로 몇 군데 의원들한테 보냈습니다. 아니, 예, 당일 투표에서는 이렇게 많이 이겼는데 사전투표에서 졌다. 그런데 어떻게 이상한 것은 6시 15분, 당일 6시 15분 출구조사가 나오면서 벌써 결과가 어느 정도 예측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 출구조사 결과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것은 사전투표 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예.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당일 투표는 거의 다 민주당이 졌고 통합당이 이겼거든요. 실제 결과도 그랬고요. 그런데 사전투표를 모르고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아, 그렇다면 누군가가 그 답을 준 것이다. 사전투표에는 이렇게 나왔을 것이라고 누군가가 답을 줬기 굉장히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지적이네요. 아, 예. 그걸 이렇게 딱 감지를 했네요. 예. 그리고 이제 분석을 시작했죠. 조슈아님이 하기 전에 아주 좀 어렵게 엑셀에 몇 군데만 제가 관심이 있는 의원님들 몇 군데 한 서너 군데 해서 그곳으로 보내줬어요. 그런데 별로 답이 없더라고요. 예. 뭐 워낙 대부분 뭐 요즘에 1960년 3.15 부정선거도 아닌데 뭐 어디 그런 일이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편하죠. 그런데 본인은 낙선한 후보 입장에서는 지푸라기도 잡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들려오는 얘기가 4년 후에 다시 보겠습니다라는 얘기를 듣고 아 희망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럼 QR코드에 관해서 이제 그 육군 출신의 장성이 오셔가지고 예. 좀 설명을 해달라. 예. 그건 언제 정도였습니까? 아 육군 출신 장성이 그 동기생 대령분을 데리고 와서 저한테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그 설명에 많은 부분이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까지 자세히는 안 해주셨는데 그게 언제 정도입니까? 그게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입니다. 선거 끝나고 일주일 정도 지나서. 그럼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 거기에서 QR코드를 한번 탐구해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할수록 많은 걸 알게 되겠고 아, 이제는 뭐 거의 다 풀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김형철 장군님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뭐 연배도 있으시고 이렇게 하니까 뭐 그렇게 탐구심을 갖고 무슨 특정 주제를 추구하거나 이렇게 쉽지가 않은데 뭐 요즘에 우리나라 사회도 보니까 뭐 이름 좀 날린 농객들은 다 그냥 고정관념에 머물러가지고 그냥 그렇게 아유 뭐 그런 일이 있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 탐구심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렇습니다. 예. 그게 그 부분을 딱 캐치해가 이게 중요한 문제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시작하신 거죠. 예,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제가 비행 단장을 할 때인데요. 언제 정도? 2008년, 9년 요 사이입니다. 우리 비행단에 이제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적의 미사일이 들어오면 그것을 막는 무기체계이기 때문에 비행단장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래서 정말 환영하고 작전이 잘 될 수 있도록 굉장히
지원을 하겠다 생각하고 들어오기 전에 가장 좋은 위치, 이 작전적으로 가장 좋은 위치를 선정해서 이제 여기를 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막상 들어온다는 팀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서베이를 하더니 딴 데를 자기들이 쓰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위치가 어디냐면 우리 부대원 관사랑 굉장히 가까운 아파트랑 가까운 데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상한 겁니다. 아니 여기는 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뭐 밑에 참모들도 뭐 비행단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패트리어트 오퍼레이션 매뉴얼을 찾아가지고 거기에 세이프티 부분을 보니까 적어도 떨어져야 되는 이격거리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사대와 인구 밀집 지역 간의 이격거리. 그걸 보고 그 원하는 곳과 우리 아파트까지 재보니까 그 이격거리를 충족을 못하는 겁니다. 즉 세이프티 디스턴스 이내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하고 그 연락을 했더니 사령부로 한참 있다가 이제 공군 본부를 통해서 저보다 한참 상위의 장군한테 연락이 온 겁니다. 그거 그냥 작전적인 게 중요하니까 그냥 가도록 하지. 왜 쓸데없는 거 건드리나 이렇게 얘기가 들어오는 겁니다. 저는 굉장히 좀 당황했죠. 그때가 이제 직급이? 저는 만스타 때고요. 만스타 때. 그분은 이제 정작부장이니까 투스타 분이 연락이 오고. 뭐 소문이 이제 그 방공포병사령부라고 그랬는데요. 뭐 거기 비행단장은 굉장히 배타적이다. 이런 얘기들이 막 도는 겁니다. 이건 아닌데 생각했는데 마침 그 사령관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쪽이. 그러더니 다시 검토하더니 우리가 서제쳐준 우리가 공고한 대로 그 위치로 이제 간 거죠. 거기는 좀 떨어져 있습니다. 이제 부대 이제 복지시설하고. 그러니까 그쪽 부대원들이 불편한 거죠. 근데 작전적으로는 그게 맞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부대원들이 본인들이 조금 더 접근 가능성이 이런 면에서 조금 더 나은 데를 선택했구나. 그렇죠. 편리한 데를 이제 선택하려고. 사심이 눈에 끼인 거구만. 모든 의사결정을 할 때 그런 것들이 제일 문제라고 봅니다. 가장 큰 요인 같아요. 그래서 QR코드도 바로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니까 문제점이 몇 가지 식별이 됐습니다. 어쨌든 그런 그 탐구심이라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왕성하게 권장하고 이런 사회가 될 수 있으면 지금보다 뭐 10배, 20배 정도 더 잘 살 건데, 그죠? 그렇습니다. 사회 전체가 뭐든 이렇게 갖고 있는 걸 나누어 갔는데 이렇게 혈안이 돼 있으니까 참 마음이 아프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공 박사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QR코드를 이제 문제를 접근하면은 맨 처음에 지금 이제 말씀을 해 주실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가? QR코드 일반에 대해서 한번 그리고 우리 선거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좀 디테일한 부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시작을 해보시죠. 그러겠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사전투표에만 QR코드가 이제 들어있지 않습니까? 당일투표는 없고요. 자, 그런데 사전투표에 QR코드가 쓸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바로 이 공직선거법입니다. 151조 6항에 보면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 형태로 표시해야 된다. 그리고 바코드에는 일련번호,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명을 담을 수 있다. 이게 이제 바코드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 이제 조지아 테크의 그 리차드 데밀로 교수 논문을 보니까 심지어 바코드도 위험하다 이야기.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코드, 그 다음 또 2차 바코드, 그리고 QR코드, 엄격하게 구분하도록 생각해요. 이게 이제 공직선거법에는 이런 형태는 용인이 된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그래도 유권자들이 이렇게 좀 읽을 수 있네요. 숫자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참관인들이나 유권자가 이걸 읽을 수 있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정보를. 그렇죠. 그런데 이제 바코드만 만일 법규에 명시가 되어 있다면 QR코드가 2차원의 바코드이기 때문에 사용해도 된다는 주장을 수용할 수밖에 없을 텐데 법 좀 보십시오. 바코드하고 가로치고 막대 모양의 기호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 그러니까 아마 입법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바코드만 해놓으면 또 이게 장난을 칠 수 있으니까 구체화시켰다. 맞습니다. 그 명백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QR코드를 본격적으로 탐사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게 지난 2017년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이 지금 제기돼 있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근데 거기서 답변서가 온 것 중에 QR코드를 사용한 이유가 세 가지입니다. 우선 제작 또는 복사해서 사용할 경우에 위조된
투표용지를 정확히 가려내야 되겠다는 게 첫 번째 이유더라고요. 두 번째는 1차원 바코드에 비해서 QR코드는 더 많은 정보를 담는다. 저는 여기서 더 많은 정보를 담을 필요가 없는데 왜 저걸 이유라고 들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31자리 내지 34자리면 되거든요. 뭐 투표하는데 더 많은 정보가 왜 필요하죠? 그것이 나쁜 거죠. 더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다면 나쁜 거기 때문에 사실은 배제를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유라고 하니까 아 뭔가 있구나. 예. 그다음에 세 번째 훼손됐을 때 복구할 수 있다. 예. 아, 이건 좋은 얘기죠. 그래서 자 그럼 지금 그런데 그 첫 번째 보면은 이제 예. 위조된 투표 용지를 정확히 가려낼 수 있도록 위조된 투표 용지를 정확히 가려내는데 현재 바코드로 충분하잖아요. 그렇죠. 예, 충분하죠. 일련 번호만 있으면 되니까. 예. 아, 예. 번호가 있으니까 번호를 찾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납득이 안 되고 예. 유권자 입장에서 예.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하는 것도 납득이 안 되고 이거는 또 모르겠습니다. 예. 바코드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아, 바코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복구 기능은 없고요. 복구 기능은 QR코드만 있는데 박사님 정확히 지적하셨지만 저 1번 문제 말입니다. 예. 저거 문맥을 딱 보면 아, 사전투표는 복사나 위조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그들도 안 겁니다. 아. 왜냐면 4일, 5일 동안 보관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 거죠. 디지털 기기로 사전투표용지를 제작 또는 복사해서 사용할 경우 예. 그 위조된 투표용지를 정확히 가려낼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위조될 수 있다는 거 아는 거죠. 왜냐하면 당일 투표에 대해서는 이런 걱정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를 계속 독려해와서 이번에 27%까지 이제 된 거 아닙니까? 예. 지난 1174만 명. 그런데 실제로 그 자료를 보시면요. 그거는 10분 전 자료고 1180만이 넘어서 전 정확히 27%입니다. 27%. 전체 유권자에. 1180만. 80만이 넘었습니다. 지금 중앙선관위 거기 데이터에 들어가 보시면요. 계속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QR코드에 대해서 왜 중앙선관위가 이렇게 과도하게 집착을 하나. 저는 이제 군인이었기 때문에 35년간. 군인은 뭡니까? 적과 싸우는 거고 적과 싸우려면 적의 의도를 파악해야죠. 의도는 드러난 의도가 있고 숨은 의도가 있습니다. 드러난 의도는 누구나 다 파악하는데 훌륭한 군인 또는 훌륭한 지휘관은 적의 숨은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훌륭한 군인입니다. 그래야 자기 부대원들을 살릴 수 있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죠. 그런데 대부분의 이 과도한 것은 분명히 뭔가 숨기는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군생활하면서 연합사령부에서 이제 정보참모부장을 했기 때문에 북한군의 숨은 의도를 계속적으로 연구를 했죠. 미군들하고 같이 상의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풀어가는 것이 이제 군대의 군사 업무이기 때문에 이것도 그런 관점에서 한번 접근을 해볼까. 그런 경험이 굉장히 젊은 날 그런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겠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우선 대체로 법을 준수하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무리한 일 안 하죠. 안 하죠. 절대로 안 하죠. 항상 감사원, 감사 들어올 수 있고. 감사원이라는 걸 항상 의식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처벌받으면 진급이 안 되죠. 승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더 큰 문제가 복지부동인데 예. 이번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은 복지부동이라는 그런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고 창의적인, 마치 기업가처럼 행동했다. 예. 맞습니다. 기업 정신을 발휘했는데요. 예. 그 부분에서 의심이 가는 거죠. 참 제가 볼 때도 저 점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예. 법이 있는데 예. 법이 정한 것을 넘어섰을 때 본인이 치료해야 될 비용이 어떤 건지를 어느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왜 저렇게 했을까? 그러면 예. 저도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 거 하니까 보상이 굉장히 크거나 예. 뭔가 이렇게 큰 것이 있구나. 그렇게 저도 예상을 하죠. 또는 위에서 자기가 거역할 수 없는 곳에서 명령이 예. 오거나. 저는 이제 그 말씀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게 뭐 이런 동기나 이런 거지만 저는 경제학을 해놓으니까 항상 그 상대방의 그 인센티브 시스템. 예. 저 양반의 동기가 뭐, 그러니까 이런 법을 만들 때는 저 양반의 동기가 뭐냐. 저렇게 맞습니다. 행동할 때는 예. 저 동기가 뭐냐. 맞습니다. 그렇게 많이 생각하는데 예. 딱 그대로네. 예. 말씀하시죠. 그리고 QR코드를 사용한 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대선, 2017년 대선 무효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끝난 것도 아니고 각하된 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결정적인 것이죠. 3번인데요. QR코드를 합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2018년부터 법률 개정을 시도했는데 결국 안 됐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국회에서도 이건 문제 있다고 생각해서 못한 거거든요.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하겠다는 거죠. 그럼 뭐
말이 안 되네요. 그래서 네. 징계나 처벌을 감수하고 QR코드 사용을 강행한 것은 반드시 QR코드를 써야만 하는 이유가 이 안에 숨어 있다는 거죠.